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남자, 일할람 최대현 쌤이에요. 오늘은 고치소의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단골 표현이 있죠. 잘 먹었습니다라는 표현은 고치소사마데시다. 그리고 제가 대접할게요라는 표현은 고치소시마스. 이런 표현은 대부분이 알고 계신데, 바로 그 고치소시마스, 고치소사마데시다의 고치소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세요. 고치소는 대접, 그리고 진수성찬이라는 표현인데, 한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한자가 말마가 들어있죠, 말. 그리고 달리다가 들어있습니다. 말을 달리게 하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그 옛날, 우리가 100년 전, 그리고 200년 전,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큰일 났어.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 말을 달리게 해서 음식을 사오거나 조달하거나 빌려오거나 또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오거나 옆집에서 빌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음식을 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대접이고, 와, 또 진수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연상하면은, 아, 고치소. 이것이 바로 말을 달리게 하다. 그래서 대접, 진수성찬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일본 여행을 가면은,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여관에 묵어본 적이 있으시죠? 보통 여관에 계시면은 온천도 딸려있고, 또는 식사가 보통, 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종업원이 오셔가지고서 코스 요리죠. 일본에서는 여관에서 보통 뷔페식도 있지만 좀 비싼 데 가면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여관 방하고 손님이 계신 방하고 주방이 좀 거리가 많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정원을 지나서 주방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요리를 빨리 식기 전에 대접을 하고, 또 그리고 다 먹기 전에 또 빨리 달려가가지고서 또 새로운 요리,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온천 딸린 여관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종업원이 빨리 음식을 식기 전에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말을 달리고 말을 달리게 해서 음식을 가지고 왔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고치소. 그래서 저는 일본 여관 하면은 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치소가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치소, 고치소. 자, 지금부터 중요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치소 데스네 이렇게 된다. 아, 많이 쓰죠? 진수성찬이네요. 네, 고치소 데스네, 고치소 데스네 이렇게 쓰면 참 좋습니다.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와, 고치소 데스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차린 사람 너무 좋겠죠? 하지만 고치소 데스네, 고치소 데스네, 고치소 데스네, 진수성찬이네요. 자, 두 번째, 고치소 시마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면 대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고치소 시마스 이렇게 쓰죠. 같이 가요. 고치소 시마스, 고치소 시마스. 그러면은 대접을 받는 쪽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아, 고치소니 나루, 고치소니 나리마스. 그럼 제가 대접을 받겠습니다. 고치소니 나리마스. 아, 스미마셍. 네, 고치소니 나리마스. 그리고 또 과거일 때는 지난번에 누구로부터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치소니 나리마시다. 혼돈이 오시갔다. 고치소니 나리마스. 제가 고치소니 나리마스, 고치소니 나리마시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인사말. 다 먹고 났을 때는 대접한 사람한테 고치소 사마데시다라는 인사말이죠. 잘 먹었습니다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꼭 알아둘 표현이죠. 고치소 사마데시다. 이렇게 같이 가요. 고치소 사마데시다, 고치소 사마데시다. 그런데 보통은 편하게 뒤에 데시다를 생략해서 고치소 사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고치소 사마, 조금 더 편한 사이에서는 고치소 사마. 같이 해볼까요? 고치소 사마. 외 사람한테는 고치소 사마데시다, 고치소 사마, 고치소 사마데시다. 이해가십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 잘 모르는데, 고치소 사마가 되면 잘 먹었습니다인데, 그러면 대접한 사람 쪽은 뭐라고 하죠? 아, 소홀했어. 별거 아니었어요. 소홀했어요. 그럴 때는
오소마트 사마라 온다. 소마트는 소홀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하게 소자가 비슷하죠? 별거 아니었어요. 소홀했어요. 오소마트 사마. 그래서 대접을 받으면 아, 잘 먹었습니다는 고치소 사마, 오소마트 사마, 고치소 사마 되시다. 오소마트 사마 되시다. 이렇게 뒤에 되시다를 넣어도 좋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식사를 꼭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처에서 식사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러면 꼭 잘 먹었다, 고치소 사마 되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이 아 오소마트 사마라고 꼭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치소 사마, 오소마트 사마, 고치소 사마 되시다, 오소마트 사마 되시다. 자 마지막으로 고치소 시마스는 우회 사람한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편하게 오르는 내가 한턱 속게 그냥 내가 삭게 좀 오고른다. 오고르는 조금 더 스스럼이 없어요. 존경도가 낮죠. 그래서 친구끼리 그냥 아다시가 오고리마스 아랫사람한테 아다시가 오고루 오고리마스 오고루요 오고리마스 그럼 내가 오늘은 삭게 오늘은 제가 삭게 대접할게 이 정도로 이제 반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에사람한테는 고치소시마스 아랫사람한테는 오고리마스 그냥 오고루 오고루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고치소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고치소데스네 와 고치소데스네 그리고 고치소시마스 이럴 때는 고치소니 나리마스 그리고 고치소니 나리마시다 그리고 또 항상 인사말 고치소사마데스 고치소사마데시다 이럴 때는 오소마츠사마데시다 오소마츠사마데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사람한테는 오고리마스 아다시가 오고리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유익한 표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댓글 비록 우리가 교실은 아니지만은 교실이라고 생각해서 댓글 한마디 꼭 적어주시면은 제가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고 건강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